안녕하십니까? 네, 이 식물은 들깨와 비슷하지만 잎매개 이렇게 자색이 들어 있고요. 또잎 뒷면은 진한 자주색입니다. 들깨와 같은 꿀풀과 식물이고 식물 이름은 차지기 또는 차죽이라고 합니다. 네, 들깨처럼 생쌈이나 장아찌 등으로 먹을 수 있고요. 향이 강하기 때문에 샐러드, 생선찜, 탕등 음식 조리에 넣으면 좋습니다. 특히 생선회를 먹을 때싸 먹으면 식중독을 예방하고요. 해독작용이 있어서 좋습니다. 한방에서 지상불을 소엽 또는 자소엽이라 하고요.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한 약재로 독성이 없습니다. 잎과 줄기, 종자를 모두 약재로 쓸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잎 잎면이 파랗기 때문에 청소엽이라고도 합니다. 이 차지기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 등 유익 성분이 풍부합니다. 따뜻한 성질의 약재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냉증에 좋고요. 임산부와 태아에 좋은 약재입니다. 대부분의 약초는 임산부 복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지기는 임신 중 태아와 산모를 보호하고요. 입덧을 막아주기 때문에 임산부가 먹으면 좋습니다. 네, 이 차지기는 항암 효과가 탁월하고요. 면역력 강화, 노화 억제 효능이 있습니다. 풍부한 알바 리놀렌산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낮추고요. 혈관 염증 물질을 감소시켜서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예방에 효능이 있습니다. 이 차지기에는 눈에 좋은 루테올린 성분이 풍부합니다. 노화를 예방하고 눈을 밝게 해줍니다. 그 밖에도 기관지 건강에 좋고요. 헛배가 부르고 명치 끝이 답답한 증세, 소변 배출 원활, 독소 해독, 식중독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네, 특히 차지기는 최근에 빠진 머리카락을 다시 나게 하는 발모의 효과로 유명해졌습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두피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머리카락을 굵게 하고 탈모를 예방하며 빠진 머리를 새로 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차지기와 어성초, 녹차를 같이 달여 마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네, 이 차지기 생초를 깻잎처럼 다양하게 식용해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약재로는 지상부 건조된 것을 하루에 20 내지 30g씩 달여서 이용합니다. 오늘 차지기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